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41화 경주 수학여행 그 아름다운 일탈 기획 이기진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여 60-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었느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는 경주라고 대답할 것이다. 설악산을 수학여행지로 삼은 학교도 없진 않았으나 설악산이 본격적인 수학여행 코스로 등장한 것은 경주에 비하면 한참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당시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토암산에서 바라보던 동해의 일출 장면일까? 아니면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삼국시대의 문화재들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들어가시오. 이 친구 그때 그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말이야. 예, 그때 그 여관방에서 야외 존축 틀어놓고 트위스트 추다가 바지가 찢어져서 그 3박 4일 동안 엉덩이 맨살 내놓고 맨살. 야야야야 사돈 낱말하지 마라. 밤중에 그 뭐야 몰래 술 사러 간다고 여관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비어서 쩔룩거리고 댕긴 놈이 누구였는데. 그 기념품 가게에서 나무 목걸이 훔치다 들켜서 지도주임한테 빠따 맞춰주지. 맞아, 걔가 얘였어.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아, 그때 그 우리 연락에 고고 춤출 때 틀던 팝송 그게 뭐지? 아, 그게 롤링. 엘비스 프레슬리의 프라우드 메리 아니야? 맞아, 프라우드 메리. 누가 탐 존스도 불렀잖아. 그러니까 대포집에 둘러앉은 이 40대 남자들의 기억 속에는 불국사나 첨성대나 신라 고분이 아니라 고고춤이며 인솔 교사 몰래 술 마시기며 프라우드 메리 따위가 30여 년 전에 경주 수학여행을 떠올리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야 수백 명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주를 단골 수학여행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여행 장소가 꼭 경주일 필요는 없었다. 살던 동네를 아주 멀리 떠나본다는 것, 그리고 어깨만 툭 치면 어떤 음모라도 함께 작당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설레었던 것이다. 학창시절에 경주 수학여행의 경험이 있고 최근엔 학생들을 인솔해서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라면 모르긴 해도 누구보다도 예시절의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도 남다를 터. 그래서 찾은 곳이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다. 그때 우리 시절은 상당히 가난한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여행비가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선생님이 거기 애들을 또 다 이렇게 해줄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얼마씩 자 여기 좀 우리 구부 중에 이런 형편이 어려운 애가 있으니까 나도 얼마를 낼 테니까 너희들도 좀 형편다는 대로 얼마씩 가자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좀 근사치에 가깝게 좀 모은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업자하고 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요거밖에 마련을 못했다. 그러니까 좀 저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어서 가는 식으로. 54년생인 이청길 선생이 60년대 강원도 원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비를 못 낸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담임 교사와 그부들이 모금을 해서 경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학급이 그런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조용히 해라. 수학여행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수학여행비 안 낸 놈들 일어나. 홍순남, 넌 왜 안 냈어? 아버지가 돈 없다고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너희 아버지 술값 한 달만 아끼면 될 텐데. 아이고 참. 조순철, 넌 왜 안 내? 어머니가 지금은 돈 없다고 다음에 중학교 때 가라고 해서요. 야 이놈아,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고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수학여행 갔던 경험이 나중에 얼마나 값진 추억이 되는데 그래?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 만들기를 하기 싫어서 참여하지 못했겠는가. 남을 죽으러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이었으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수학여행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당시 상당수의 시골 국민학교에는 아예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 중앙청이나 광화문이나 창경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은 나중에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됐었다. 뿐만 아니라 도회지로의 수학여행길이 버스나 기차를 처음 타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부평여고 교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경주 수학여행길에 올라보기로 하자. 이 학교의 이청길 선생이 원주중학교 3학년 시절의 이야기다. 선생님이 언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자 얼마를 준비하라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뭐 우리가 그 애들이 나가서 막 고물도 주워서 팔고 또 뭐 산에 가서 뱀 잡아가지고 그 뱀도 그때는 꽤 그 우리들한테는 그 용돈벌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좀 팔고 또 그리고 군부대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가서 또 애들이 그 군인 아저씨들 심부름을 하면은 군인 아저씨들이 그 심부름 하면 또 뭐 용돈도 좀 주는 경우가 있고 그땐 또 그 병장들이나 고참들은 영예 고지를 했다고요.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나올 때면 그 군대 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할 때 애들을 시킨다고 그럼 그거 갖다 좀 팔아주면 얼마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애들 원주가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군사도시였으니 군인들 심부름을 하거나 심지어는 뱀을 잡아 팔아서 수학여행비를 마련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바닷가 아이들은 해초나 조개를 몇 달 동안 내다 팔아서 여행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어쨌든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이들의 마음 또한 설레이기 시작하는데. 얘들아, 작년에 수학여행 다녀왔던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야 경주 가면 끝내주는 여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아, 여학생들 많은 건 뭐하냐? 선생님들이 여관에다 학생들 가둬놓고 일절 외출 금지시킨대. 아, 자식, 다 빠져나가는 방법 있지 마. 야, 야, 이게 뭔지 알아? 어, 뭐야? 가발. 야, 그거 어디서 났어? 와, 끝내준다. 야, 근데 야, 교복 차림에 가발 뒤집었으면 볼만하겠다. 아이, 바보 같긴. 야, 사복 한 벌이 수학여행 필수품이라는 건 몰라? 난 갖고 갈 사복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 무슨 걱정이야. 나는 아버지 와이셔츠랑 헌 양복 바지 한 벌 벌써 챙겨놨지. 야, 저, 우리 반에서 누가 야전 갖고 오기랬냐? 야, 야전이라면은 순남이하고 길수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술을 어떻게 감춰 가져가지?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한다 그랬는데. 아, 자식. 어? 야, 술을 뭐 하려고 미리 사가지고 가냐? 경주가 사람들구나. 맞아, 어? 뭘 경주 가서 사면데 이놈아. 준식이, 너 좀 전에 뭘 경주 가서 사면 된다고 그랬어? 아, 예, 그거요. 여학생이요. 뭐야? 이놈의 자식, 이게 너 여드름은 터덕터덕 나가지고 이 꼴에 이게 여학생 타령? 어? 야, 너 최길소. 네. 너 그 손에 들고 있는 종이 쪽지리 가지고 나와. 저,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그냥 낙서한 건데요. 오허이, 빨리 가지고 나오라면 나와, 인마.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뭘 이렇게 적은 거야 이거? 키, 뭐 폴, 로닝, 키퐁, 헤딩. 이 뭐야 이거? 중국말 다니고 뭔 소리야 이게? 아. 선생님, 그거 수학여행 가서 부른 팝송 가사입니다. 뭐 팝송 가사? 어, 아하, 어, 키퐁 러닝을 이렇게 네가 한글로 때려 적은 거다. 나 이런 척. 야, 이 녀석아. 그리고 이건 keep on heading이 아니고 keep on hiding이야, 이놈아. 머리 이리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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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네가 그 중간고사에서 영어 점수 30점이 왜 나와, 이 녀석아.
어, 들어가 네 자리로. 자자자 조용히 하고 내일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 지금부터 주의사항을 얘기할 테니까 자, 철저히 지키도록. 자, 첫째. 사실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뭐 선생님을 골탕 먹이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우리끼리 선생님을 피해서 좀 재밌게 보내자. 그리고 또 그 수학여행 이런 데 가보면 여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데 가면 또 마음이 좀 풀리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좀 우리 가서 좀 다른 데서 온 여학생들 좀 사귀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또 이제 그런 데 나갔으니까 우리 좀 선생님 몰래 술도 좀 한잔 먹어보자. 수학여행을 앞두고 가장 기분이 들떠있는 쪽은 평소 학과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던 이른바 노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우등생이나 모범생들은 그야말로 구워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었고 문제아라고 구박받던 학생들이 모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드디어 경주행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 이창길 선생처럼 강원도 원주에 살았던 학생들은 원주역에서 기차를 타면 됐으나 서울 지역 학생들의 경우 청량리역 광장이 집결지였다. 자, 담임 선생님들. 반별로 인원 파악해서 지도주임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원 파악이 끝난 학급은 20분 후에 승차할 예정이니까 개찰과 앞쪽에 2열 종대로 정렬해 주세요. 아이, 지금 나타난 놈들 빨리빨리 뛰어오지 못해? 이렇게 시작된 지도주임의 메가폰 방송은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반복되는데 그 때문에 수학여행이 끝나고 나면 주임 교사는 목이 쉬어있기 십상이었다. 자, 3학년 1반 주목! 아, 저, 선생님! 아니, 너 조인함. 너 이 녀석 어떻게 된 거야? 저, 수학여행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수학여행비가 문제가 아니라 너 학교 다닐 거야 말 거야? 앞으로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장기간의 무단 결석으로 재적 처리 직전에 있던 학생도 용케 수학여행 가는 날이면 쭈빗쭈빗 얼굴을 디밀게 돼 있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전달하겠다.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기 전에 남자 학교 담임 교사들이 신신당부하는 주의사항이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다. 우선 이제 담배, 술 그런 걸 이제 제일 강조를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화투를 했어요. 화투. 그때는 이제 고스톱은 별로 안 치고 이제 뭐 나이롱뽕이라든지 미나토. 근데 애들도 그 뭐 동네 사람들 많이 치니까 그런 거 할 줄 아는 애들이 많아서니까 화투 가져오지 말고 뭐 술, 담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때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 싸움들을 많이 하니까 이 흉기, 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주머니에 넣고 오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드디어 수백 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설레는 마음까지 챙겨 싣고 고도 경주를 향해 기차가 출발한다.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경주라고 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스케줄이 경주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야, 또 터널이다. 경주로 달려가는 중앙선 철로에는 유난히 터널이 많다. 요즘이야 터널을 지날 때도 객실 내부가 환하지만 당시에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은 캄캄한 암흑 세상이었다. 그 좋은 기회를 점잖게 넘길 학생들이 아니다. 치약 터널이나 중령 터널의 경우 기차가 4, 5분 동안이나 굴 속을 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학생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다. 야, 이 다음 터널이 중령 터널 맞지? 어, 그래 맞아. 너 준비됐지? 야, 넌 앞쪽 통로로 가고 난 뒤로 간다. 어? 좋았어. 야,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행동 개시! 아니, 누구야? 야, 왜 이래? 너네 이 녀석들이 야 어디 있어? 가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은 뭐 터널에 들어가도 차 안이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불이 안 들어와서 깜깜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터널 같은 데는 금방 통과를 하니까 별 장난을 못 하는데 이 긴 터널 같은 데는 뭐 거기 보통 한 4km가 넘으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뭐 한 5분 이상 이렇게 걸리니까 충분히 장난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한테 장난할 생각은 못 하고 그냥 애들 이렇게 와서 애들 뭐 얼굴에다 낙서를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러면 아니면은 저기 애들 그 맛있는 거 싸우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슬그머니 가서 집어온다든지 그런 장난을 했죠. 그러나 이건 점잖은 학생들의 경우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얼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얼굴에다 사인펜으로 마구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밀가루 뿌린 놈은 어떤 녀석이야? 어? 그 빨리 나오지 못해? 어? 이 정 선생이 제대로 당했구만. 아유 이 저도 어떤 놈이 이 얼굴에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더니 이 등짝을 마구 이 두둑에 패는 바람에 한번 당했습니다. 이거 수학여행 한두 번 오나? 나는 그럴 줄 알고 아예 그냥 좌석 등받이에 올라서 있었지. 아유 내 이 녀석들 반드시 잡아내고 말겠어요 내가.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허통을 치지만 그러나 보통은 너털 웃음으로 넘어가주는 것이 또 수학여행길의 관습이었다. 남학생들이 이런 거친 장난을 치는 데 반해서 여학생들이 기차 안에서 교사들을 골탕 먹이는 수법은 아기자기한 수준이었다. 선생님 잡수시라고 여기 비스킷 좀 가져왔습니다. 어이구, 어 그래, 고맙다. 이야, 우리 홍순미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곱단 말이야. 응? 얼른 잡수세요, 선생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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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게 뭐야 이거? 아유 이 나쁜 녀석들 이거 참. 아유. 비스켓 쌓여 있는 크림을 빼내고 그 자리에 치약을 발라 내밀었던 것이다. 그런 크고 작은 소란을 안고 열차는 경주를 향해 내달리고. 수학여행 학생들만을 전용으로 받는 경주 시내 대형 여관 앞마당. 자, 그럼 지금부터 질서 있게 각각 배정받은 방으로 가서 짐을 풀어놓은 다음에 아이 거기 누가 벌써 가라고 했어? 학생들만 전용으로 받는 여관의 경우 객실의 크기가 제멋대로였다. 아예 하나급이 다 들어갈 만큼 넓은 방이 있는가 하면 대여섯 명을 수용하는 작은 방도 있었다. 방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여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몇몇이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가서 같이 이렇게 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한 반에 하나밖에 배정이 안 들어오니까 그 호실 하나에 아이들 한 뭐 거의 한 4,50명 되는데 그 4,50명이 다 들어가 잘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응? 근데 그것도 잠도 어떻게 자느냐 하면은 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방 그 구석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잔다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선생님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야 자긴 뭘 자냐 나이롱 뽕 쳐야지. 자 지금부터 자리를 배정해 줄 테니까 자기 자리에다가 가방을 놓도록. 예, 취침할 때는 머리를 벽 쪽에 두고 방 가운데 쪽을 향해서 다리를 뻗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자 저기까지가 1분당. 그 다음 저 2분당은 저쪽 벽에 붙어서 봐. 그 당시 수학여행 숙소의 특징 중 하나를 들려면 침구가 지저분하다는 것이었다. 남학생들이야 되는 대로 누워 잔다지만 여학생들은 경우가 달랐다. 자자 재상조 이 방으로 들어가. 이거 내 방이야. 어우야 이거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그래. 어머 야 이거 뭐야. 어우야 이거 벼룩이야. 야 이렇게 냄새 지독한 입을 어떻게 닦고 자라는 거냐. 그 수학여행 가기 전부터 선배들한테 여관 상태를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정보를 좀 얻고 가는 거예요. 일단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베개를 골라라. 그래가지고 치열했어요. 방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베개랑 이불 챙기느라고 굉장히 치열했던 기억이 나고 그 수학여행 여관 내내 그 베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베개를 놓치면 뺏기니까. 부평여고 홍순미 선생의 경험담이다. 물론 요즘 얘기가 아니라 20, 30년 전에 숙박시설 상황이 그러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자, 비키세요. 밥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대형 밥상 옌 일곱 개를 포개 들고서 계단이든 어디든 번개처럼 달려다니는 종업원들의 묘기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부평여고 이정섭 선생의 얘기. 방마다 이제 뭐 2, 30명씩 뭐 한 20명씩 해갖고 이렇게 나눠 들어갔는데 밥 먹을 때 그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식탁을 한 7, 8개를 쌓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예, 아래에 있는 사람 뒤에 앞에 있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자꾸 높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탁 어깨에다 매달리고 계단을 막 띄워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건 몇 층씩 쌓고. 두 번째로 학생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그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었다. 아짜, 야야, 국물이 완전 소금물이야 이거. 야, 솔직히 이걸 밥이라고 주냐? 난 도저히 못 먹겠어. 야야야, 얘들아, 야, 선생님들 방으로 들어가는 밥상을 직접 봤는데, 우와, 이건 뭐 통닭에다 생선에다, 어? 어? 야, 그거 완전히 신관사또 생일 잔치상이더라고. 아이씨. 선생님들은 우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내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들은 우리들하고 먹는 게 반찬이 다르더라. 응? 그리고 뭐 또 선생님들이 식사 외에 별도로 또 이렇게 이제 한 잔들 하시니까 뭐 이것저것 안주 겸 해가지고 이제 아주 떡벌어 이렇게 차려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또 선생님들도 이제 거나하게 한 잔들 하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보다는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말만 이렇게 엄포를 놓을 뿐이지 뭐 진짜 와서 기합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이야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가는 학생 투숙객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40, 50대의 나이든 사람들 중에는 그 시절 수학여행 숙소에 형편없는 밥상을 아직껏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일부 눈치 빠른 학생들 중에는 이런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야야야, 우리 밥상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알아? 그 수학여행 아스라는 업자하고 학교 측이 이게 싸바싸바 해갖고 우리가 낸 수학여행비를 그 중간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거야. 밥을 제대로 먹었든 못 먹었든 어쨌든 저녁 식사 시간은 끝나고 드디어 오락 시간에 돌입했는데 이 대목이 바로 경주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에, 각방에 전달한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각방별로 오락 시간을 줄 테니까 숙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없이 방 안에서 오락 시간을 갖기 바란다. 야야야, 야전 갖고 왔어, 야전. 아이고, 내가 요 놈을 안 들키고 여기까지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하고 있어, 빨리 꺼내. 야외 전축, 즉 야전이라고 불렸던 그 휴대용 전축이야말로 경주 수학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다. 가요 책에 이제 밥송 책에 보면 한글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었어요. 그 밥송, 뭐 최신 밥송, 뭐 올드 밥송 이렇게 갖고 그거 보면서 뭐 단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외워서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 그거 가져가면은 야외 전축 완전히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 밤이랑 그 틀어놓고 이제 뭐 다 방에 그거 이제 없는 반은 이제 있는 반에 어떻게 껴들을까 하고. 그 시절 경주 숙소에서의 오락시간 얘기가 나오자 나이 만만찮은 부평여고의 점잖은 교사들도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상하이 티스트 같은 거 다이아몬드 치는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상하이 티스트 다다다단 다다다단 딴다다다다 당당당당당 하는 거 그 상하이 티스트 뭐 그렇지.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그때 또 한참 그 인기 끌 때고 되니까 그런 맞아. 예, 그런 노래 그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진짜 야외 전축 가지고 하는 일도 있어요. 아이, 김선생, 저 애들 어떻게 잘 놀고 있나 순찰 한번 돌고 올까? 아, 그럽시다. 그 사이 반주 몇 잔씩을 마신 교사들이 발그레 상기 든 얼굴로 방마다 순찰을 돈다. 이야, 요놈들이 끝내주는구만. 선생님, 들어오세요. 같이 쳐. 아야야, 나 그 주변은 질색이야 이 새끼라. 자, 우리 저 옆방으로 가봅시다. 아니 아주 걸쭉하게 벌어졌구만.
아이, 구석에 추만 추고 앉아있는 놈들은 뭐야? 어? 야, 너는 반장이 돼가지고 그래, 자식아? 왜 선생님처럼 앉아있어? 저는 충족한 누군데요? 이런 자식이. 아이, 그렇게 공부만 잘하면 뭐야, 임마? 그게 뭐가 어려워? 어? 야, 나도 한번 흔들어 볼까? 어디 이 방에도 한 판이 벌어졌나 볼까? 야, 여기 완전히 트위스트구나. 그러나 어느 집단에서든 윗사람으로부터 허가받은 오락시간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모처럼 흥이 무르익었다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었다. 전달한다. 지금부터 취침 준비해라. 9시 정각에 소등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라. 내일 토암산 일출 보려면 새벽 3시에 기상해야 하니까 9시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취침하도록. 9시면 초저녁인데 벌써 취침이라니. 게다가 관광도시인 경주에는 통행금지마저 없지 않은가. 교사가 시킨 대로 고분고분 자리 펴고 눕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학생이 아니다. 야, 문 잘 잠갔지? 아, 나 나낼 차례인가? 삼! 잠깐! 삼뽕에 오! 오뽕에 구! 옳지, 너 잘 걸렸다. 구 썼습니다. 자, 500원. 이쪽 방에서는 속칭 나이롱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술 한잔씩 하고 오자. 밖을 어떻게 나가? 여관 주인이 정문을 떡 지키고 있던데. 바보야, 그러니까 뒷담을 넘어야지. 야, 반장, 너 방 잘 지키고 있어? 네 몫으로 소주 한 병 사올게. 가자. 그래. 여관 담장을 뛰어넘은 학생들은 적당히 거만한 걸음걸이로 경주 시내 거리를 활보하는데 맞은편에서 수학여행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야, 쟤도 몇 명이냐? 7명이지? 한번 붙어볼까? 그래, 까짓거 한번 붙자. 야, 왜 째려봐, 이씨. 야, 내가 언제 째려봤어? 시침이 때였다 이거냐? 야, 좀 전에 얘가 나 째려봤냐 안 째려봤냐? 째려봤지! 야, 니들 우리하고 한판 붙을래? 어? 째려봤으니 한판 붙자니 싸울 구실치고는 우습고도 억지스러운 핑계다. 어쨌든 싸움을 한바탕 하고는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느닷없이 주먹부터 휘두를 수는 없어서 그런 식의 어설픈 절차를 밟는 것이다. 영화 신라의 달밤의 경우처럼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 대규모 패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건들거리는 학생들도 여학생을 만나면 태도가 달라진다. 잠깐만요. 저 펜팔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편지 한 장만 보내주실래요? 미리 주소를 적어두었던 쪽지를 건네면서 쑥스러워 뒷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이 그 무렵의 남학생들이었다. 담을 넘어가요. 그럼 이제 정문을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대문만 지키니까 대문 쪽으로는 안 가고 이제 옆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제 담들을 넘는 거예요. 받치고 뭐 해갖고 이제 담 넘고 그 밖에서 이제 그 뭐 도로 댕기다가 뭐 그 뭐 여학생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뭐 좀 그렇게 하고 뭐 옛날에는 쪽지들을 줬어요. 이렇게 주소 적어갖고 뭐 어디 했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편지 해달라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뭐 술 같은 것도 이렇게 사면은 아이들 이제 뭐 그 기다리라 그래갖고 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넘기고 또 밑에서 받치고 해서 또 넘기고 들어오다가 그거하고 또 걸린 아이들 재수가 없어서 담을 넘어오다가 순찰을 돌던 교사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술을 압수당하는 것이야 둘째치고라도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서까지 반성문을 쓰는 등 한동안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인솔 교사들로서 학생들의 야간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전원을 2층이나 3층에 투숙시키는 것이었다.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만 봉쇄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야, 너 여기서 1층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 아, 걱정 마, 자식아. 야, 그러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아, 괜찮다니까, 너네. 잘 봐, 쫄아낸다. 야, 안 되겠어. 커튼 좀 찢어가지고 연결해봐. 알았어. 우린 그때 이상하게 숙소를 그런
아이들 나갈까봐 그랬는지 2층을 주더라고. 전부 2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봉쇄를 하면은 나오려면 천상 창문을 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뭐 밧줄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막 내려뛰고 그랬어요. 거기서 막 그 내려뛰고 그랬는데도 뭐 그렇게 다치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팔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려오고 아니면 커튼 찢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잡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려왔다고 그래도 나가고 싶어 하는 놈들은 몇 놈 남고. 그렇다면 야심한 시각에 경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여관을 빠져나왔을까? 부평여고 홍순미 선생의 얘기. 수학여행 가서 보통 처음 여자들은 이제 술이라는 걸 입에 대봐요. 그런데 저희도 가서 이제 예외 없이 술을 마셨죠.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이 가방을 뒤졌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굉장히 술을 이렇게 숨겼던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단속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사기 위해서 지금 기억났는데 애들이 다 이불을 묶어가지고 2층까지 내려가서 맞아요. 이불 묶어서 창밖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뭐 한 2층 있고 4층에서 그렇게 내려갔다는 얘기가 막 전설처럼 들리고 그랬어요. 여행 기간 내내. 그래서 술을 사왔대더라 막 이러면서 저도 그때 가서 술을 처음 먹어봤어요. 여학생이라고 남학생들과 별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다. 9시에 소등하고 취침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딴짓을 하다 붙들려온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지도주임 교사가 호통을 친다. 이래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야 이놈들아. 9시에 불고 자라고 했는데 문 잠가놓고 나이롱뽕 치고 담 넘어가서 술 사다 마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앞길이 캄캄하다 이 녀석들아. 앞길이 캄캄하다니. 이리오 다큐멘터리 취재팀에게 경주 수학여행 시절에 빛나는 비행 경험들을 쏟아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엿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그들의 행동은 무슨 대단한 비행이 아니라 귀여운 일탈쯤으로 너그러이 봐줄 만한 것 아니었을까. 물론 지금 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학여행길에 나섰다면 담을 넘은 학생들을 향해서 그 주임교사와 똑같은 호통을 칠 것이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수학여행을 통해서 술이라는 것을 처음 입에 대는 경우가 많다. 야, 그러니까 이게 소주야? 이거 먹으니까 기분 되게 좋다. 나 한 잔만 더 줘. 야, 안 돼. 야,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더 줘. 아까는 술 못 마신다고 놀리더니. 아, 큰일 났네. 아, 제가 저렇게 주사가 있는 애인 줄 알았으면 안 먹이는 건데. 야, 술만 이거 진짜 끝내. 어떡해. 아, 쟤도 취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주인 아줌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밥 줘! 밥 안 줄 거야? 어른들이 그렇듯이 아이들도 취하면 곱게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듯 술 기운을 몸짓을 통해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애들이 먹으니까 처음에는 볼 땐 얌전하던 녀석인데 술을 먹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니까 선생님도 들어왔는데도 지가 못 이기니까 그냥 뭐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몇 번 그냥 야단치다 그냥 말지 거기서 뭐 그런 데서 또 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신 학교 와서 이제 혼나는 거죠. 와서 이제 끌려가서 학생과에 끌려가서 이제 그때는 혼나는 거지. 취해가지고 이제 잠 못 자고 이제 친구들 중엔 진짜 막 퍼져가지고 토하고 밤새 그러고 결국은 첫날 밤은 둘째 날 밤이나 둘째 날 밤에 이렇게 술을 먹었던 것 같고 결국은 다 거의 모든 학생이 잠을 안 자요. 잠 안 자고 새벽 4시에 막 그 방에 있는 모든 걸 다 집기를 다 두드리면서 밥 해내라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새벽 4시에 막 두드리면서 세숫대야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 여관 주인이 막 이렇게 쫓아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서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경주 수학여행 첫날 밤에 제대로 누워서 취침을 한 아이들은 극히 일부의 새님 같은 모범생들 뿐이고 대부분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지새게 된다. 문제는 둘째 날 새벽이다.
마당에 집합해라. 더 지체하다가는 포함산 일출을 보지 못한다. 빨리 못 나오라. 자자자자 김상사, 상사 빨리 일어나. 야야야 아직 누워 있는 놈은 뭐야? 빨리 문 열어라. 석굴암이야 낮 시간에 구경해도 될 텐데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두 번째 날 새벽에 동해안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토암산을 올라야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처럼 돼 있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지천들어지고 학생들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밤새껏 화투놀이를 했던 교사들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요즘이야 석굴암 턱 밑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지만 70년대 초만 해도 아예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우리 거 갔다 와서 이제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 겸 거기로 올라가는데 우리 때는 그때 거기 버스길이 아마 없었던 저 젠장에 걸어서 올라갔어요 거기를. 근데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애들을 기상을 시키는데 그 뭐 한참 걸리죠. 근데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맞이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전날에 뭐 술 먹고 좀 저간 놈들은 아프다고 핑계 대고 안 나오는 놈도 반에 한 꽤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에 인솔 하시고 뒤에도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런데 하여 잠을 못 잤으니까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죠. 근데 촌놈들이라 뭐 타는 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은 간밤에 잠들을 못 자가지고. 아유 더웠다. 선생님. 그런데 해가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아이고. 구름 때문에 오늘 일출 구경하긴 벌써 틀렸다. 여간 운 좋은 날이 아니면 토암산에서 동해안의 일출을 제대로 구경하기가 어렵다. 하기야 붉은 사과 덩어리 같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것만이 일출은 아니다. 한참 위쪽에 구름띠에 숨어있다가 고개를 내밀어도 일출은 일출 아닌가. 야야 저기 해 뜨는 쪽을 배경으로 나 사진 한 장 찍어줘. 예예예 나도 같이 찍자.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나중에 사진관에 필름을 넘겼다가 찾으러 가보면 토암산 일출 장면 사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었다. 햇빛과 마주 서서 셔터를 눌러댔으니 그럴 수밖에. 새벽부터 한바탕 운동을 해놨으니 밥맛이 당길 만도 한데 그러나 여관의 아침밥은 여전히 학생들의 불평 덩어리다. 야 이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김치야 그냥 물조각이야. 아, 도대체 양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디 우리 깍두기에 묻은 고춧가루 좀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아 내 15평생 이런 밥은 처음 먹어본다. 야 근데 15평생이 뭐야? 15살이니까 60평생이 아니고 15평생이지. 깍두기를 내왔는데 깍두기인지 그냥 하얀 무를 잘랐는지 모를 정도로 양념을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애가 그 깍두기에 묻은 그 고춧가루 다 세봤어요. 몇 개인지. 근데 14개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반찬이냐 막 이래가면서 어저께 밤에 뭐 선생님들 방으로 뭐 떡 벌어진 게 들어가는 걸 봤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그러나 어쩔 것인가. 학생들은 반찬이라야 검은 콩자반에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인 도시락을 여관 측으로부터 받아들고 본격적인 유적 순례에 나섰던 것이다. 수학여행철이 대개 한정돼 있는 데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주로 몰려들기 때문에 경주 1호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들로 부산스러웠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버스와 앞뒤에서 달리기도 하고 엇갈려 달리기도 했다. 야야야야 저기 좀 봐. 서울에 있는 큰 학교인가 봐. 우와, 야 버스가 몇 대야? 하나 둘 셋. 우와 10대야 10대. 달랑 두 학급밖에 없는 그래서 버스 두 대에 분승한 시골학교 아이들은 10여 대나 되는 버스에 나눠 탄 서울학교 수학여행단의 규모에 우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움츠려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자자자 우리 씩씩하게 교과 제창 한번 하자. 자 하나 둘 셋 넷. 찬란한 목과 같이.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교과를 불렀다.
요즘이야 자기 학교 교과 가사를 못 외우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특히 외부에 나갔을 경우 교과는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 그리고 뿌듯한 긍지까지를 안겨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네, 그럼 제가 한국적 뽑겠습니다. 한 개 낀 장충당공원 너그에는 자유로운 나급성 구멍을 말없이 쓰라. 60년대 수학여행을 갔던 이천길 교사는 배호나 남진, 나훈아 노래를 불렀다고 회상한다. 다음은 우리 3학년 1반의 명가수 이금자 양의 노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경주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홍순미 교사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유적지를 옮겨 다니는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유행가판을 벌일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행운이었다. 교장 선생이나 교감 선생과 함께 탄 학생들은 맥없는 목소리로 교과나 음악책에 나오는 가곡을 흥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맹호부대 용사들아 청룡은 간다 등 이미 철이 지나버린 월남 파병 군가들을 풀기 없는 목소리로 재창하거나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청성대다. 에이, 뭐야? 이게 진짜 청성대야? 뭐 이렇게 시시해? 그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역사 선생님이 청성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청성대란 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별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의 기륭을 점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보. 역사 담당 교사는 미리 자료까지 만들어와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첨성대 실물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너나 없이 실망 천만이라 했다. 야야야, 아부 교과서에 근사하게 나왔더만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맞아. 아니 천문대가 뭐 이렇게 시시한 데 있냐. 그러게. 불국사는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볼만한데 첨성대, 특히 첨성대 가면 이제 책에는 이렇게 근사하게 그만 탁 나오고, 야 굉장히 뭐 큰 뭐 그 어? 무슨 뭐 관측소인가 보다 뭐 굉장히 뜻있게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딱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옛날에는 그 뭐 어떻게 그거 철책도 별로 없었어요. 뭐 어떻게 그 그 뭐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그냥 허술하게 해놓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포장도 안 돼 있고 이게 첨성대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돈을 조금씩 내고 들어갔나 안 내고 들어갔나 모르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들어갔어요. 왜 그냥 봐도 보이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야 무슨 첨성대가 이러냐.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자동차들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별 특별하달 것 없는 도시 변두리의 평평한 곳에 첨성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당시만 해도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경전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환상에 가까운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환상은 보석정을 관람하는 현장에서도 무참히 깨지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 패여있는 이 수로에 물이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술잔을 동동 띄운단 말이야.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이쪽으로 지휘에 따라서 빙 둘러앉아서 시도 웃고 노래도 부르면서 여흥을 즐기다가 목이 마르면 술잔을 들어서 한 잔. 자 선생님, 자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포석점 틀림없습니까? 그래 이 녀석아. 에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시합니까? 꼭 우리 시골학교 운동장에 도랑판 온 것 같네.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 보니 외양이 별것 아니더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수학여행의 소득이 아니겠는가.
자, 그다음 3학년 3반 학생들 다 버텀 앞으로 가서 정렬에 앉아봐. 나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못하고 있는 거야 나. 야야야 너도 너 앨범 안 찍어? 단체 사진에 네 얼굴 빠져도 좋아? 자자자 오른쪽 좀 들어오고 그렇지. 자자 찍어요. 하나 둘 셋. 불국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졸업 앨범 사진을 찍으러 온 사진관 주인이었다. 반별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10여 명씩 무리를 만들어 조별 사진을 또 별도로 찍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불국사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난간엔 학생 개개인이 가져온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대부분 동네 사진관에서 빌린 소형 카메라인데 보통 사진관 주인들이 잃어버리더라도 큰 손해가 나지 않을 중고품을 빌려주었으나 그래도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 올림푸스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런 거를 돈을 주고 이제 빌려요. 돈을 이제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몇십 원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빌리는 것 같아요. 몇백 원인지 주고 수학여행 갔다 올 동안에 이제 그 빌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돌아 그냥 막 찍는 거 찍을 줄은 않아요. 그냥 필름 넣고 이제 찍고 찍을 때 이제 그 개폼들 잡고 한 400원 누구, 했던 것 같아요. 누구 그 색안경 하나 가지고 다 돌려서 맞아요. 쓰고 찍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찍히는 사람만 이른바 개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찍는 사람도 카메라를 비틀어서 피사체가 대각선으로 서게 하는 등 한껏 멋을 부리기도 했다. 첨성대나 포석정 등의 유적들이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거대한 규모의 고분들이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신성한 묘소들이니까 절대로 이 봉분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있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부잡스러운 학생들 몇몇이 이미 봉분 꼭대기에 몰래 올라갔다가 미끄럼 타는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둥근 무덤이 동산처럼 있는 거 보고 놀랬어요. 놀래고 저 안에 뭐 사람 하나 묻자고 저렇게 커다랗게 만들었다는 게 교과서에서 배울 때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실제로 아, 보니까. 실제로 왕릉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선생님들이랑 막 그 안내원이 그랬는데 몰래 또 다 막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또. 그쵸? 그 네. 올라가서 썰매 탔는 거. 아, 그거 기억나. 맞아. 그곳에선 보통 20, 3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낼 학생들이 아니다. 잠깐만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사진이요? 예, 우리 한 장 찍을까? 야, 선생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 야, 뭐 어때? 찍죠. 저기요, 여기 한 장 찍어주실래요? 아, 예, 예. 야, 카메라 이리 줘. 어? 내가 기술자 아니냐? 야, 이리 와.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요, 그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가르쳐 주실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야 임마! 야야 너 거기 뭐하고 있어 임마! 빨리 와! 남녀 학생들의 만남을 방해한 쪽은 주로 여학교의 인솔교사였다. 아 저 여기요! 저기 이쪽 쪽에 내 연락처 있으니까 편지 보내요! 어떤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쪽지를 모자 속에 수십 장씩 감춰두었다가 만나는 여학생마다 전해주기도 했다. 이제 또 여학교 아이들을 이제 또 만나요. 수학여행 가면은 여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 모자에다가 그 쪽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쳐갖고 갖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접어간 애들은 뿌리죠, 막 그 여학교 있는 데다가.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또 편지도 오고. 예. 편지도 오고 이제 또 그때는 항상 편지 세대니까 편지도 하고 좋아하자. 예 그래서 뭐 사진도 뭐 서로 보내주고 보내달라 그리고 그렇게 수학여행길에서 만난 남녀 학생들은 훗날 편지에 시도 적어 보내고 마른 은행잎 이파리도 넣어서 주고받는 펜팔 친구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기차가 출발하고 학생들은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의 사연 많은 경주 수학여행의 여정에 빗금을 긋는다. 기차에 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동안 밀린 잠을 자느라 지쳐 떨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멀뚱멀뚱한 눈을 굴리며
잠에 떨어진 친구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 것인가를 음모하는 아이가 몇 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골아 떨어진 친구들의 얼굴에 붉은 색칠을 해보기도 하고 여학생의 경우 두 아이의 머리를 한 대 묶어놓는 장난도 해보지만 경주로 향하던 기차에서의 그런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담배담 처음 피워보기도 하고 술도 처음 배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수도 못 치는 아이가 고수도 배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학여행이 수학여행이 아니라 수악여행이라는 거죠. 가서 나쁜 걸 다 배워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배워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수학여행 그 무용론자들도 있어요.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이제. 과거에는 뭐 반별로 어떤 그 팀워크를 만다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건데 과연 그게 진짜 그 교육적 목적에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학교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테마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가지고 교사가 몇 명이 있을 게 몇 명 단위로 주제별로 다니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데 교복이라는 제복 속에 갇혀 지내던 학생들에게 조금씩의 방종과 어느 정도의 객기어린 행동들이 허용됐던 경주 수학여행. 바로 그 조금씩의 일탈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짧았던 여행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출연 안영욱, 양석정, 사성웅, 윤세웅, 이규석, 이현주, 신승윤, 고재균, 변현우, 임채헌, 최정호, 위훈, 이주연, 윤현정, 김정아, 김민아,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현파, 임지훈, 임순묵, 기술 구본숭. 이리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41화 경주 수학여행 그 아름다운 일탈. 이상락 극본,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